여기는 우리 집.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호주 숙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입구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지만 대문이 있는 집주인 집에 별채라서 안전했어요. 심지어 안마의자도 있습니다. 현관 쪽에는 이렇게 큰 옛날 거울이 있습니다. 아마 집주인이 화가이신 것 같아요. 집안이랑 집 밖에 본인 그림이 되게 많이 있어요. 퍼스에는 깔끔하고 예쁜 집이 되게 많았어요. 가격도 다 저렴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얗고 멋있는 오피스텔 느낌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호주의 느낌이 나는 집을 골랐어요. 그래서 숙소 만족도는 별 5개입니다. 요리할 수 있는 부엌도 있고요. 프라이팬, 냄비, 접시, 수저 칼 다 있어요. 조미료도 있으니까 스테이크만 사오시면 됩니다. 화장실도 넓고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드라이기 다 있어요. 여기는 1박에 65,000원 정도였는데 딱 호주에 놀러온 느낌이 나는 숙소였어요. 혹시 영상을 보고 에어비앤비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올려둔 링크로 가입하시면 처음엔 3만원이 할인되거든요. 혹시 여행갈 계획 있으시면 꼭 할인받고 예약하세요. 우리 여보 대박이야.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없고 날씨 완전 좋다. 자전거 빌려서 카카 보러 갈 거예요.
야행성이라 자고 있어. 소리 듣자. 아씨, 궁뎅이 봐. 이 까만 건 다 쿼카 똥. 쿼카 똥을 추정됩니다. 쿼카 똥. 저기 무슨 새들이 있어서 새 보러 가려고요. 자전거를 타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밭. 자전거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 문 앞에 놓고 가래서 문 앞에 놓고 갔다는.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해먹고 영상 조금 편집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쿼카를 봐서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호주를 온 이유가 쿼카를 보러 온 거거든요. 장난감 이제 또 생겼어요. 장난감 생겼죠. 똥꼬 좀 봐라. 똥 묻은 거 봐라. 아, 발을 영단지. 아우, 나 미치겠다. 똥까지. 예, 발.
있어요. 조그맣다. 나름 수영을 하고 있네. 뺐지. 쿼카 엽서. 제가 약간 그렇게 신경 안 쓴 듯한 이런 디자인이 저는 너무 좋아요. 스티커에 있는 쿼카 사진도 굉장히 화질이 안 좋아요. 근데 하트 모양이야. 이거 만드는 사람도 이걸 즐겼을 거야. 쿼카 인형들을 잔뜩 샀습니다. 이거는 평범 쿼카. 이거는 쿼카 키링. 이거는 엄마 쿼카에 배 아기 쿼카가 들어있어요. 이거 제일 큰 사이즈예요. 제일 큰 사이즈. 엄청 큰데 예뻐. 이렇게 하면은 루트네스트 인간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관광지 약간 날것의 굿즈가 좀 이쁜 곳이 호주 중에서도 루트네스트 섬이랑 미국 서부에 자연사 박물관 되게 큰 게 있는데 분명 후드티랑 이런 거 잔뜩 샀었거든요. 그러면 저랑 취향 비슷하신 분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코알라랑 캥거루 굿즈를 못 샀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퍼스에 엄청 크고 싼 기념품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한번 가보려고요. 일단 오늘은 약간 죽을 만큼 투어를 했으니까 일찍 자도록 할게요. 코알라 인형을 사러 이상한 기념품 가게에 가고 있어요.
화난다. 되면은 많은 분들이 경비를 궁금하실 텐데 숙소, 비행기, 보험, 배랑 자전거, 투어, 렌트, 경비 다 해서 친구랑 같이 갔을 때 숙소랑 렌트 같은 거는 2인이서 나눈다고 치면 총 258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었어요. 지금까지 되게 막 쇼핑하고 놀이공원 가고 많은 곳에 돌아다니는 좀 약간 자극적인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느슨하고 여유 있는 여행을 처음 해봤어요. 그동안은 여행 다녔을 때 뭐 잘 쉬고 왔어? 라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잘 쉬었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더 바쁘게 다녔고 더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바로 잘 쉬고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정말 휴가, 진짜 쉬고 오는 여행이었어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너무 바쁘거나 너무 심적으로 힘들다, 몸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퍼스 꼭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감자분들도 언젠가는 퍼스에서 푹 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고양이들과의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